아, 보뚱이 빨아 제끼는 건 이제 그만해. 이제 나도 불편해. 그만해. 팬까지 고맙습니다. 예. 그게 맞아. 오케이, 건빵 2명. 저 고추님은 이제 와가지고 태세 전환하네. 더러운 새끼. 저런 새끼도 진짜 개혁겹네. 죽으세요, 니마. 보뚱이 말할 때마다 보뚱이 귀여워, 귀여워. 계속 쳤으면서. 이제 와서 안한 척. 한 몰아보기 해보실래요? 지금 몰아보기 태세전 존나 웃길 것 같은데 저 새끼? 보험들 싹다 쳐내라, 병신. 아는 보통이 얼마나 귀여운데 잘못 없어 하다가 왜 이렇게 빨아주냐 씨발 하면서 졸빙 임팩트임 하다가 이 새끼 존나 웃긴 결혼 봐봐. 기계 안에 팔뚝알이 회자로 진격고 몸뚱아리는 진격고 몸뚱아리는 이놈의 가소개소년 판박이네. 손손 보뚱이 졸귀인 보뚱이 잘못 와서 보뚱이 얼마나 귀여운데 보뚱이 잘못 와서 보뚱이 졸귀야. 얼어 죽어도 보뚱이 졸귀인 건 팩트임. 그만 좀 해라 병신들. 왜 이렇게 빨아지게 봄함들 다 쳐내라 병신들. 와 사람이세요? 네? 사람이세요? 조현병 미쳤네. 자, 그럼 여러분 진짜 분위기 잡고 제대로 오슈 한번 진짜 야무지게 갈겨 봅시다. 갑시다. 요거 좀 매겨야 될것 같아요. 강남 살인 사건도 다룰게요. 차례대로 과거로 천천히 가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휠체어 밀어주는 강아지. 나는 이런 것만 봐도 인간이랑 가장 친화적이고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강아지라고 생각해. 강아지는 신이야. 진짜. 맞죠? 와, 진짜 없어서는 안될 애네. 야, 이거 밀어주는 거 봐. 강아지는 신이야. 킹댕이야, 킹댕이. 리얼로. 고양이는 비하하지 않을게요, 따로. 왜냐면 이따 고양이 까는 내용 존나 많거든요. 비트 정우성 빙의한 배달원. 이게 비트 정우성이 해가지고 존나 멋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장면 링크 좀 주세요, LPC. 예. 비트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 최고의 청춘 스타였고 정우성 씨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비트 찍고 죽었으면 레전드였다고. 근데 그거 그 말이 가능한 맞아. 거 드리면 되나요? 예. 찾아볼게요. 예전에 그 커트 코베인 같은 젊은 그런 네 스타들 있잖아요. 예. 링크 들었어요? 존나 멋있네. 근데 이거 진짜, 뭐야, 뭘, 와, 이거 지금 저 바이크, 아, 뒷바퀴가 두 개구만. 뒷바퀴가 두 개고, 그냥 스트레칭 하려고 차도 없고 하니까, 크루즈 컨트롤 해놓고, 예, 그렇게 해놓고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네. 이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짓인데, 예. 뚝배기도 자전거용 뚝배기 쓰고 이것도 좀 법으로 좀 개정해야 돼. 바이크용으로 써야지 자전거 뚝배기를 왜 쓰나?
네이버 웹툰 만우절 특집 표지몬. 약간 AI가 그린 그림이 요즘 대세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표지를 만들었네요. 다 AI한테 부탁했나 봐. 여전히 대한민국 웹툰은 판타지물, 학원물, 조폭물 그런 류들이 좀 많네요. 아니면 이제 거의 뭐 좀 연애 관련 귀한 물이 엄청 많아요. 어? 귀한 회귀물. 아, 귀한 회귀물. 네, 회귀물.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예. 살인의 적 전설의 원테이크 장면. 야, 저 자빠지는 것도 레전드였다. 저거 원테이크잖아, 원테이크. 예. 또 저런 장면 중에 레전드 장면들이 많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장고. 예. 거기서도 이제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분노하는 장면인데, 거기서 탁상을 한번 세게 오른손으로 빵 치는데 쇠로 돼 있는 포크가 손에 딱 찍혀가지고 피가 엄청나게 나고 있었는데, 그 피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열연을 펼쳤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흑인 그 노예 하녀한테 얼굴에 피 딱 묻히고 그러고 딱 나가는 장면까지. 하... 참배우야, 참배우. 아, 뻘하게 웃긴 만우절 레전드 장난. 영웅재중이 코로나 만우절 거짓말을 쳤죠. 예. 이때 욕 진짜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저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됐습니다. 정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무지였습니다. 개인 행동이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저로 인해 감염됐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돈 없는 만우절 장난에 질책을 받자 아래와 같은 사과문을 답했지만, 코로나 19에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게 됐다. 국립국어원 인정 인정각인 부분 이거 리얼 반박 불가 리얼 팩트. 아, 오지구요, 지리구요, 찰지구요, 팔지구요. 인정? 인정. 판사님 인정합니다. 어드밋? 어드밋. 맞춤법 개오려니 그냥 아무렇게나 쓰셈. 넥슨 애들 코 묻은 돈이 제일 좋아. 이거는 웃어 넘기기 힘들죠 이제. 예. 네. MBC에서는 빌 게이츠 죽었다고. 참 돈 없는 장난들이 많습니다. 예. 네. JYP가 미국 진출 꿈을 이뤘다고. 슈퍼볼이 열렸던 소피아 스타디움. 여기 이제 라인업이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에드 시런, 모건 웰렌, 메탈리카, 트와이스.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이만큼 수요가 있나요? 트와이스 사실 지금 뭐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은 좀 레드벨벳에도 조금 치얼업 이후로는 뭐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얘네들도 데리고도 미국 갔었나 봐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아요. 트와이스가 정말로 미국에서 잘 되고 막 빌보드 100에 오르고 막 그랬으면은 지금 계속 그 커뮤니티에 이렇게 바이럴이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중간에
쩌리로 껴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쩌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것만으로 참 대단합니다만 워낙 언플이 너무 심했었어야지. 비님도 그렇고 예. JYP 언플은 아무튼 호들갑은 설레발은 알아줘야 됩니다. 안 믿어요? 예. 박효신님께서 120억 한남동 건물주 됐습니다.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돈을 알토란처럼 모아가지고 120억 원에 상당하는 한남동에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요. 신축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네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돈 많이 벌었네요. 근데 좀 저 효신님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워낙에나 좀 회사랑 뭐 그런 잦은 트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고생도 많이 했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이제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계속 지키고 있는 고결한 어떤 그런 정말 영혼 같지 않습니까? 뮤지컬 쪽에서도 꽤나 TK 파워도 있으시고 또 다방면으로 목소리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내노라하는 그런 가수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말 예, 국보급 아시안 남자 보컬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나 예, 항상 폼이 좋고 외모도 미쳤죠. 지금 올해로 43살인가요?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면서 노래 부르는 거세요. 와 미쳤다. 와. 네임드 뮤지컬 배우 회차당 출연료 한번 볼게요. 김준수 예. 데스노트에 나왔었고 워낙에 아이돌 출신이지만은 보컬이 너무나 뛰어나서 예, 연기력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조승우는 이제 최소 2천만원 많게는 그 이상.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뮤지컬 하시던 분들이고 박효신 볼게요. 2,500에서 3,000 현재 두 배 가까이 올랐을 거로 추정이 된다. 옥주연님은 900에서 1000 정도 몸값이라고 하네요. 기타 아이돌들 300에서 800. 박효신은 신이야. 진짜로 인정해야 돼. 넘어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자 안될과학 주제 한의학은 과연 유사과학인가. 오 이거 건드려서는 안되는 역린을 건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윽튜브님이 이제 한의사협회랑 이런데 완전 벌집을 들쑤시는 바람에 채널 삭제되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안될과학에서 한의학을 다룬다 쉽지 않거든요. 예. 한의학이 왜 걔가 좀 그런 취급을 받았냐면은 어떤 한 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이제 후배들한테도 저격 맞으셨더만요. 예. 누구라고는 이제 언급을 안 하는데 사람의 체질을 볼 때 요만한 무슨 뭐 뜸 같은 거 이렇게 그 약초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대요. 갖다 쓱 대면은 이제 거기다가 팔을 올리라 해놓고 이게 팔을 딱 내려요. 이게 딱 내려간다. 아, 이건 좀 안 맞습니다. 다른 약초 갖다 딱 대놓고. 이러니까 유사과학 소리를 듣는 거죠. 이런 방법을 실제로 쓰는 한의사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허경영 총재님이 많이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잡아놓고 손 이렇게 딱 떼려고 하는 거. 예. 아주 유사과학이거든요. 예. 그걸 뭘 신기해. 그거 절대 신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잡고 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을 갖다가 잡아서 당겨. 그러면은 당연히 잘 당겨지겠죠. 근데 이제 그 안 땡겨지게 하려면은
다른 데를 잡으라 그래. 코트야. 어. 아나키 카페 운영한 한의사도 한 건 크게 했지. 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잡으라. 상대적으로 밑에 부분. 그럼 아무리 당겨도 여기 밑에 쪽이 힘이 받기 때문에 안 당겨져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어. 이근님이 그 디스곡을 내셨네요. 오호. 안녕하세요. 노래를 좀 잘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랩 래퍼야. 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파이팅. 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준혜님이 직접 부른 거예요, 이거? 예. 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시하는 거 무시하죠. 모르겠어. 네, 근데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let's go. 자, 가겠습니다. 3. 여러 가지를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좀 레카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또 그 가면의 일족들이 있었죠. 레카계 역사를 보면은 여러 레카들이 있죠. 예. 이제 가면으로 이제 본인은 가리고 그러고 이제 남을 저 분석하고 까고 한다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뭐랄까 레카들이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설파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주워 담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목숨마저 이렇게 예, 이르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셨는데 그래요. 그들에게 던지는 경종의 메시지네요. Fuck you. I don't give up. 절대 신경 안 쓴다. 지저대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불륜현장 급습. 어? 내가 이런 글은 많이 봤는데 이건 진짜 리얼인가 보네요. 왜냐면은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무슨 이런 뭐 글들은 하나같이 뭐 인증이 없어. 항상 글로만 조져가지고 이제 주작이 워낙 판치다 보니까 이건 인증이 있잖아요. 네, 좀 볼게요. 둘째 딸이 제 친자식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아들 딸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 외도 현장을 잡았습니다. 남자 모텔 들어가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둘째 딸 친자식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요즘 왜 이러나 머리 아프겠네. 애는 무슨 죄예요. 바람핀 년만 쫓아내세요. 지금까지 키운 곱고 예쁜 내 새끼니 애든 내치지 마세요. 못 키우는 게 맞죠. 다들 자기 일 아니니 무슨 부처님이라 됐는데 착각하고 키울 수 있다 드립치는데 막상 본인이 그렇게 돼봐라 사랑 주었던 기억보다 왠지 내 아이가 맞나 했던 이상했던 느낌만 남게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바람난 와이프랑 상간남이 겹쳐 보이며 터나오게 싫은 것 이상해 뭐 소름 끼치고 무섭고 배신감과 분노 울분이 겹쳐서 아이에게 투영돼 보이는 마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감합니다. 예. 저 둘째는 엄마한테 보내는 게 맞죠. 예. 내 자식이 아닌데 핏줄적으로 핏줄이 내 핏줄이 아닌데 가슴으로 낳아서 키웠다 이런 거는 애초에 시작점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사기라고 봐야죠. 그래서 요즘은 결혼할 때 혼인 그 뭐였지? 혼인 증명서? 그러니까 예전에 결혼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지 그 증명서도 해야 되고 나중에 자식 낳으면은 친자 확인서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무섭죠. 현실이. 아 이제 그런 걸 하나 봐요. 결혼하기 전에 뭐 약간 좀 뭐 총각 파티 하듯이 여자들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날 뭐 저 해외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흥청망청 아주 뭐 저 음탕하게 노나 봐요. 예, 결혼하기 전이니까 이제 한 남자랑 평생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화가 어디서 온 거야? 둘째 딸 아이 친구는 제가 잡았던 외도남이 아니고요. 그 외도남의 정체에 또 한 번 자지러졌습니다. 다름 아닌 시옷
범죄로 교도소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는데 그 외도남의 옥바라지까지 하셨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말이죠. 외도 현장을 들킨 이후 아내가 직접 내다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한 옥중 편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야, 여봉, 살아생전 내가 한번 꼭 여보 똥 닦아주고 씻겨줄게. 부끄러워 말고 내 운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여. 넌 내 거니까. 와, 미쳤다. 와, 현실이 진짜 제일 좀 잔인한 것 같다. 자기 이번에 접견한 모습 중에 제일 이뻤던 거 알아? 자연스러운 얼굴. 나 화장하고 그런 얼굴 별로 안 좋아해. 여보, 코트 안에 속옷이 상상된다. 속옷도 안 입고 오면 안 될까? 여봉, 보고 싶은데 아씨 갑자기 겁나 땡긴다. 사랑해. 존나 역겹다. 와, 토할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약속 시간 1시간이나 늦은 여친 용서한다 안 한다. 1시간 늦어서 카페 거울 앞에서 카페 통유리창 앞에서 이런 애교를 부린다? 내가 사과할 것 같아. 와, 저런 애교를 부리면 진짜. 코트야, 약속 시간 빨리 잡아. 아니, 여성분들 이건 알아야 돼. 여성분들 이거 알아야 돼. 뭐냐면 내가 저렇게 이쁘지 않다 그래서 안 어울리는 애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무조건 애교를 부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애교를 부려도 십진텐 부리면서 나 민망하게 만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예, 저렇게 이쁘지 않아도 아 진짜 미안해 하면서 옆에서 막 애교 있게 막 그런 교태를 부리면 남자들 웬만하면은 다 풀려요. 예, 진짜로. 예, 연인 사이라는 전제에 굳이 막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이쁘잖아. 근데 이분은 이쁜데 하는 짓도 이쁘니까 당연히 풀리죠. 눈녹듯이 사라지죠. 예. 하는 짓이 이뻐야 돼. 알바 170명 다녀가는 알바 채용 맛집. 매장 내 손님 계실 때 앉아 계시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니폼 풀어헤치지 말고 지퍼 올려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운터에서 취직 절대 금지예요. 포스에 붙어있는 근무 지침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 하시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준 씨 오늘까지만 하시고 근무 금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장이 말을 하면 말 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을 옮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리얼이네. 채용 169일 진행. 알바한테 주인의식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소리가 없는 거 알죠? 예. 내 가게의 주인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 가게가 내 가게가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의식이 안 생기는 거지. 주인의식까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역겨워. 넘어갑시다. 옛날 예능 시절 강호동 노파꾸레장. 다른 선택을 잘해야 돼.
어 맞지. 이승철님 마약하셨지. 이승철님 마약하셨지. 어. 그 마약을 하신 걸 알고 있는데 마약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어 이거 좀 화난다. 화났다. 그 정확한 용어는 대마관리법 위반이에요. 예. 아. 그러면 막 동태서 마약이잖아요. 마약. 억지 웃음 짓는데 그거죠. 마약을 했잖아요 하면은 진짜 뭔가 히로뽕한 것 같고 막 정말 그 예 주사기를 꽂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짝대기류가 아니다. 예 대마 좀 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마치 노래하는 코트가 무면허가 아니라 음주운전했다고 하는 것처럼. 예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예 예전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막 뭐 음주운전했다 사람 쳤다 막 이래버리니까 예, 좀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 빅뱅 태양 태희 노래 바꿔 부르게. I miss that love that I share with you. 꿈꾸었던 사랑이 다 부서져 또 흩어져 향기로.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Baby baby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Lady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나는 완전 태양승인데? 나는 완전 태양님이 싸빨랐다고 생각하는데? 난 완전 태양. 태희님의 보컬은 뭔가 좀 답답해. 어, 약간 그 허스키라서 그런가? 난 아싸리 허스키 보이스면 태아 저기 태희님보다는 어 그분 누구지 랄프야? 그 임재범 너를 위해 리메이크했던 분. 너를 황치열님인가요? 황치열님. 황치열님이 솔직히 더 듣기 좋은 것 같아 난 개인적으로. 한문철 TV. 아 나 이거 봤어. 버스 기사분 미친 사람이더만. 이거는 버스 기사분이 미친 사람이야. 지금 분노 조절 안 되고 좀 소름 돋더라. 버스 대형 버스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 뒤에 봐봐. 난폭운전 해가지고 저 오토바이 타신 분은 이제 연석 밟고 이제 사고 당했지. 이거 구치소에 수감됐어요. 예. 살인미수지 저건. 어. 와. 아. 와. 씨발. 와. 와, 저 정도 양이면 나 태어나서 딱 두 번이었어. 어.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콧농이라 그러죠. 여기 그 농이 꽉 차 갖고 이 안에 공간이 있어. 비강이라고. 예.
여기 여러분들 그 광대 쪽 이쪽 안에 이만한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콧물이 꽉 차면은 이제 염증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엄청 얼굴이 막 아파. 얼굴 안쪽이 막 눈 뒤쪽도 아프고 막 그러면서 계속 막 이러잖아. 여기 누르면 조금 덜 아프고 그 느낌 다들 느껴보셨을 거야. 코로나 걸려셨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 처음에 못 가다가 이제 기침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슬 내려가면서 이제 그러고 끝나거든요. 예, 위에서부터 내려와. 코가 진짜 풀었는데 와, 나 내 코에서 이렇게 왕건이들이 나오는 거 보다 좀 놀랐어요. 거의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그 와, 이게 난 솔직히 뇌가 빠져나온 건가? 정말 잘못돼서 내 뭐 뇌수 같은 게 나온 건가 싶을 정도로 무겁더라. 휴지가 무거워졌어. 예. 양이 상당했다는 거지. 거의 곶감? 아, 그 곶감 말고 뭐라 그러죠? 홍시? 예, 홍시 반 개? 그 정도의 그냥 양이 나왔어. 초록색으로 아주 그냥 녹진하더라고. 와, 씨바, 이거 보면서. 와, 좆된다. 근데 개시원한 거야. 코가 확 뚫려갖고. 냄새 났나한테. 와, 개시원하다. 그때 한번 저 정도의 양이 났었었고. 그리고 다른 때는 이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 뺑뺑이라 그랬어요.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로 뺑뺑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돌리면 애들 이렇게 그 봉 잡고 이렇게 막 발 하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죠? 예. 그거를 이렇게 타는데 가운데 이렇게 잡고 있었어. 애들이 막 돌려주는데 원심력이 너무 센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특정 각도가 탁 나오니까 갑자기 뭐가 눈 뒤쪽에서 팍 빠져나가면서 길게 이어져갖고 이렇게 쏙 해갖고 날아간 거야. 애들은 못 봤지. 예. 뭔가 했더니 콧물이야. 콧물이 그렇게 이렇게 빠져나간 거야. 원심력 때문에. 예. 진짜로. 맹구처럼. 그게 이제 인생의 두 번의 그 아주 시원했던 기억. 갤럭시에서 이 기능만 꺼도 15%를 절약할 수 있다. 꺼진 화면에서 지문인식 이 기능을 꺼야 된다 그러네요. 그 두 번 눌러 화면 켜기 이런 것들 해놓으면은 15%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응, 안 해. 귀찮아. 아, 나이 많은 거 느낄 때 스크롤 바 존나 내려가지고 몇 년생인지 기입할 때. 맞지. 원래는 첫 번째 라인에 있었는데 이제 스크롤 두 번 내려야 돼. 87년생까지 내려가려면 나이를 많이 처먹었어요. 짜장면 먹을 때 고춧가루를 너무 뿌려가지고 그걸 계속 인증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섭외 들어왔었다 그러네. 이 사건이죠. 강남 한복판에서 지금 40대 여성분이 납치돼가지고 살해됐다 그러는데. 한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둔 남성 두 명이 한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갑니다. 안간힘을 쓰며 버티던 여성을 제압한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그대로 출발합니다. 아는 사이야? 이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은 남자가 여자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30대 남성. 여성을 납치하기 2시간 전부터 근처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여자분의 귀가 시간을 알던가 아니면 걸어오는 걸 보지 않았을까요? 이걸 누가 또 사주했구나. 시신 유기장소 파악 후 시신 발견하고 납치 살해. 야, 납치가 대한민국에서. 야, 뭐 때문에 그랬대? 돈이구나. 한 뭐 지금 채팅창 나 올라오는 거 보니까 55 코인 가지고 있다고. 진짜로? 납치당한 여성분이 말했다. 야, 씨발. 그러니까 이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선 돈 있다고 자랑하면 안 돼.
황량한 인생이네 정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나도 솔직히 좀 사형제도 좀 이렇게 좀 부활하면 안 되나? 어, 아니 세금 줘가면서 개새끼들 그냥 뭐 교도소에 집어넣어놓고 나오자마자 또 범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러더만. 예. 요즘 이런 거 잡는 채널들이 헌터 채널들이 좀 이렇게 성황이 있어서 그 저 보니까 그 여자 몰카 찍는 새끼들 잡는 그 깜빵 인도자라는 채널을 제가 요즘 보는데, 야 이 새끼 진짜 그 겁대가리 겁는 새끼더라고. 이거 보니까 이거 갱생을 안 해요 이 새끼들.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깜빵 인도자 이 채널 보니까 신발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신발에다 있잖아 여러분들, 신발 운동화에다가 이 저기를 한 거야. 그 카메라,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발을 길게 뻗어가지고 여자들 치마 속을 찍고 다니는 새끼가 있어. 예. 야, 이제 잡았어. 잡았더니. 일로와. 택시탕 어디 가려고? 신발 바로 내려가면 돼, 안 돼? 가야지.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빨리 나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빨리 나줘? 네. 그 새끼 씨 장난해? 죄송합니다. 장난하냐고. 죄송합니다. 야 예.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나줘. 택시탕 빨리. 신발에다가 보이죠? 조그맣게 구멍 들어갔고, 어 여기다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미친 새끼 이거. 경찰 불러갖고 경찰 오는 동안 하는 대화 내용 봐봐. 내가 구멍 뚫고 하고 다니는 애들 하긴 뭐 아무도 못 찾아냈겠지. 저 두 번째. 뭘 두 번째야? 신발에 구멍 뚫어서 한 게 이번이 두 번째라고? 두 번 걸렸다고? 교도소 한번 갔다 왔어? 그때 어떻게 했는데? 그때는 신발이 구멍 떨어져 있어? 네. 교도소에 그러면 가서 몇 개월이나 있다 살다 왔는데? 1년 6개월. 1년 6개월? 야 그럼 1년 6개월을 갔다가 와서 지금 이걸 또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저 이제 인생 받았어. 얼굴 다 공개될 거고 괜찮아. 왜 하고 다니냐? 알면서? 얼굴 다 공개될 거고 신상 공개될 거고. 아 이거 하다가 걸리면 족대기구나를 알면서 왜 하고 다닌 거냐? 한 번만 하다가 걸렸어. 그때는 어떻게 걸렸냐? 그때도 똑같이. 어떤 남자가 잡았어? 야 너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 친한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다 발을 밀어놓고 있는데 졸라 수상하거든. 수상해서 지켜봤더니만 계속 발을 놓고 다니길래. 내가 그래서 네 카메라를 찍으려고 내가 네 옆으로 쓰고 갔는데 네가 자꾸 피하더라. 난 의식하는 거지. 이분이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유동인구 많은 곳에 이렇게 항상 이제 서갖고 이제 보다 보면은 이 찍는 놈들이 계속 나오는 거야. 지금 매 주마다 계속 나온대. 어, 경찰분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인가 봐. 어? 와, 나는 이렇게 그 몰래 찍고 다니는 새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 나 이 채널 보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 어. 아 그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뭔가 내가 봤을 때는 뭐 특이한 성욕 그래 인정해 뭐 이해할 수 있어 남자로서. 근데 그 몰카를 이게 해갖고 그 좀 뭐 남의 여자 그 빤스 보고 뭐 속바지 입고 뭐 그냥 그런 거 좀 드러나는 게 뭐 그렇게 엄청난 뭐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솔직히 야동 보면 되는 거잖아 막말로 얘기해서. 가장 깔끔하고 누구한테 피해 안 주는 선택이잖아 우리 남자들은. 근데 쟤네들은 저 행위 자체의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아. 보시면서 솔직히 속으로 이해 안 가. 존나 이해 안 가네. 병신 새끼인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근데 저 행동 자체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야 쟤네들은. 어 나는 밥 먹으면 저걸 보면서 솔직히 이제 뭐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니 코트야. 이런 비행신
국회의원들 사형 부활하면 지네들 경제 사범으로 죽을까봐 무서워서 인권 어쩌고 하면서 반대하는 거임 역겨워.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저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 아니 씨발, 아이 야동을 보고 말겠다. 아니면 진짜 어 뭐 좀 뭐 제가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아 차라리 아싸리 그냥 씨발 그냥 불법 그런 데 가갖고 뭐 어 한번 가가지고 뭐 저 한번 코 풀고 오겠다. 어 뭐 왜 저렇게 성욕을 이상한 쪽으로 쓰지? 어 그렇게 쌓였으면 차라리 가까운 데 가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들은 이 행위 자체에 그거를 느끼는 것 같더라고. 아 그냥 까놓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어 그치 씨발 뭐 군 저 뭐 저 뭐야 1년 8개월 갔다 왔는데 저러고 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저 새끼는 그냥 인생 이미 좆된 거지.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본 여행 가서 싸우는 우리나라 커플. 알려주는 거야. 아 그래? 더 해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똥냉이다 배로. 아 진짜 버러지 새끼들 진짜. 아우 씨발 개병신 새끼들 진짜 딴 나라 가갖고 민폐 좀 그만 끼쳐라. 왜 씨발 가가지고 아우 씨발 그 보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근데 일본에 저 지랄 했다니까 존나 혐한 차오르네. 어휴, 어휴,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형 어서와. 땡큐. 이번에 그 역삼역 예 그 출근길 생방송 감사 우리 아이고 형 고마워 100개 감사합니다. 그 배달하는 사람이 상가 건물 그 엘베에 타갖고 거기다가 앞정 꽂아놔갖고 닫힌 버튼에다가 이거를 잘못 저기 해가지고 그 누가 부상 입어가지고 CCTV로 예 찍어서 이렇게 도어 올렸네요. 바로고에서 근무하는 새끼고 이거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승강기 닫힌 버튼에 압정 붙여갖고 앞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친 새끼. 진짜 사이코들 많네.
전두환 손자 전우원,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광주 시민분들 천사분들이 많고 가족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었구나. 진짜 양들은 따로 있었구나. 정말 세상이 무섭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미디어가 저희 보는 걸 다 통제한다고. 정말 내 가족에 내에서 저한테 이뤄지고 있었구나. 제가 태어났으면 안 됐을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흘린 피 위에서 태어난 존재니까 죽어야 마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스로 죽으려도 했었고 실수로 죽을 뻔한 적도 많았는데, 약간 회고록처럼 얘기를 하네요. 당신이 안 태어났으면 지금 이렇게 광주에 사갈 사람도 없어. 정치할 생각도 없다. 에.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잡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약물 검사했거든요? 음성이었어. 미쳤죠? 반전 지렸죠? 예. 음성 나왔어? 이거 모르죠? 어, 음성 나왔대. 그게 다 쇼였던 거야. 약도 가짜였어. 어. 연기였어, 연기. 이건 미쳤다, 봐봐. 단독 선 전두환 손자 전우원. 어, 왜 이래? 새로 고치 한번 해야겠다. 네, 됐다 됐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간이 검사 음성 나왔어. 어. 이 새끼 그냥 배우나 하지 뭐했노. 자, 이제 누가 배우지? 어. 티에스 지민 빌보드 핫100 4위 진입 예측. 와, 아이돌 개인 기록으론 최초라고. 미쳤다. 그냥 내는 것마다 족족 핫100에 들어가는구만. 대단하네. 전우원이 실제로 전두환이 살아있을 때 할아버지 5.18 민주화 항쟁은 폭동입니까? 아니면 민주화 운동입니까? 했더니 고개 돌리면서 대답을 안 해줬대. 정말 전두 환장 하겠네. 강릉에서 새끼물범 구조됐대요. 전두환자. 어우 귀여워 물범. 아이 귀여워요. 뭐해요? 김민지 선수. 익산의 김민지 선수. 육상 선수예요. 와.
2등 했네. 근육 미쳤다. 오토바이를 조심 타야 하는 이유. 아니 봤잖아. 국내 유일 여성 전용 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고유정이랑 이은혜랑 싸웠다네. 800명 정도 들어있는데 6평 정도 남짓한 공간에 화장실 건물대 빼면 남는 공간이 없다면서 수용 한계를 넘다 보니 좋은 잠자리 순번까지 생겼다고. 폭력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나의 사고, 두 개의 불박. 누가 더 병신일까? 저 앞에 흰색 차가 옆으로 빠져. 그래서 엔트 앞에 키고. 아. 빡. 오, 뭐야? 박았어? 아이쿠. 어디 1차로 들어가야 되나? 어? 아니 다시. 이때 오토바이 오네요? 오토바이 빵 오네요? 오토바이한테 빡! 근데 오토바이가 멈추네요. 네, 어떻습니까? 와, 이거 자강두천인데? 아니,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진짜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 진짜 그 바이크 편드는 게 아니라 저거는 펠리쉐이드가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갖다 내리 꽂았잖아. 앞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는 사실 바이크 운전자한테 크게 위협이 됩니다. 예, 빠져나가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 뒤에 슥 보면서 브레이크 잡은 거는 굉장히 어디야? 역겹긴 했죠. 둘 다 똑같은데 개딸배련.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 잘못이 좀 잘못, 저 더 크다고 봐요. 차 60, 바이크 40. 코트야, 산타페 기부해라 시발년아. 여러분 방송 끝나고 볼 거 없으면 길복순 보세요. 넷플릭스 2시간짜리인데 볼만함. 볼만해요. 괜찮아요. 네. 최소 올해 개봉한 한국 작품들 중에서는 볼만합니다. 전도연이 캐리하고 전도연이 영화 자체를 이제 그 견인해가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볼만해요. 나쁘지 않아. 불안당보다는 재미없고요. 불안당 감독이고요. 보세요. 네. 전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한국인보다 더 잘 먹는 삼겹살 먹방. 윤태용이 보라고? 절대 안 봐줄게. 보지 마. 보든지 말든지. 삼겹살 솥뚜껑에다가 묵은지에다가 다진 마늘 넣고 바로 쌀뜨물 넣어가지고 야 두루치기 라면 넣어가지고 녹진하게 끓여서 남은 거에다 밥 때려 넣고 김가루 넣어가지고 제대로 볶아 먹네. 잘 드시네.
이게 뭐야? 광주 스타벅스. 엥? 카페에 독서실촌이 등장했다고? 아니 나는 카공족 왜 이렇게 나는 좀 족같지? 어. 무인 카페에서 그 지랄들 하는 거 존나 역겹더라. 최근에는 킥보드 충전까지 카페에서 하더만. 미친 새끼들. 어, 차 마시고 좀 대화하고 그랬으면 좀 나가지. 그것도 아니라 혼자 노트북 들고 갖고 연병을. 아, 왜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뭐, 왜 카페에서 공부를 하지? 뭐 때문에 대체? 그것도 뭐 시간적으로는 1시간 40분인가 넘기면 그때부터는 가게에서 손해라더만. 그러니까 뭐 카페에 꿀 발라놨나? 왜 공부를 거기서 해? 공부가 잘 되나? 뭐 화이트 노이즈 이런 거 들려갖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그거 뭔가 그런 게 좋은 거. 저 카페 특유의 따사함, 조명, 커피 한 잔 쓱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내 것들 싹 올려놓고 책이랑 딱딱 정리해놓고 거기서 커피야. 노트북으로 이렇게 시끄럽다고 눈치 주는 타공족들 책 찍고 싶더니 팔 개고 이렇게 노트북 보면서 클릭하면서 그렇게 뭔가 즐기는 그것만으로 그거에 어떤 만족도가 있을라나? 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눈치는 자기들이 봐야지. 근데 사실 이런 곳은 딱 치료할 수 있는 그 다른 빌런, 아줌마 빌런들이 오면 돼. 아줌마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뒤지게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애기들 데리고 하고 애기들 막 막 울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나가겠지. 어. 그 오랑캐는 오랑캐로 잡는다. EJ라 하면 되지.